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목적이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절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땅이 하늘의 은혜로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분주한 삶 가운데서 살다 보면 자꾸 그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찬양을 정기적으로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두 번째 목적인 거죠. 제사의 또 다른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속죄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쫓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을 쫓아 살게 되죠. 결국 욕심과 교만을 쫓아 살게 될 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하여 속죄의 과정을 두었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속죄제가 있는 거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죄를 속하는 절차가 제사라면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이 목적이 아니고 그 제물이 나를 위한 희생양이 되는 거죠. 나의 죄를 그것에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용서받는 절차를 가지는 건데 의미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마음인 거예요. 진실한 죄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와 더불어 살았던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동일해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셨는데,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마음이 사실은 없이 예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마음 없는 제물, 그리고 진솔한 죄의 고백 없는 제사들을 드리게 될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드린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드리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헛된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헛된 제물이 뭡니까? 아, 머리가 상하고 함량이 미달인 짐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없는 제사,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물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당연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자식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의 눈 속임이 보입니다. 학생일 땐 몰랐는데 교수가 되고 보니까 학생들의 서툰 꾸밈이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음 없는 제사,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의 어깨에 큰 짐을 안겨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만나는 일을 마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뻔히 아는데도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단을 치면 돌아설 것 같습니까? 야단을 친다고 해서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짐이 되는 거예요. 버거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지요. 매번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멀어질까 봐.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죠.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야단을 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지요. 그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으실 수가 없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만족해. 그리고 그렇게 형식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내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입술에 참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쫓아 살아요. 언제부터인가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물어야죠. 나는 언제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만족들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언제쯤 있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난 기쁨이 언제쯤 있었는지, 그분으로 인하여 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언제쯤인지, 내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때는 언제인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제사에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질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 제물은 거짓된 제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그 제물이 자기 과시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크게 몇 종류죠? 소를 드릴 수 있고요.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곡식을 한 움큼 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차이는 없어요. 그곳에 마음이 담긴다면 그 제물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소를 드리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곡식 한 줌을 드리면 형편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물의 크기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은 배를 가르고 쪼개지고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각이 띄어지고 드려질 때 제물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과시하는 것이 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실함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 드리는가를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하는 모든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았던, 오래전에 보았던 단편 드라마였는데요. 명절이 되어서 자식들이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나갔던 자식들이 좋아서 막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자기 나가서 살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다른 형제들은 성공한, 그래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온 둘째 아들을 다
부러워해요. 아들은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을 다 보내고 떠나요. 다른 아들들을 다 격려하고 딸들을 다 격려하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뻔히 쳐다봐요.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눈길을 보지 못하죠. 왜? 자기를 자랑하느라 아버지의 그 눈길이 의식하지 못해요. 마음을 잃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다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는 떠나는 둘째 아들의 고급 승용차를 비춰요. 그런데 그 승용차의 뒷 번호판이 크게 클로즈업 됐는데 그 번호판이 헛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고 자랑했지만 그 차는 자기 차가 아니었어요. 렌트카였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았던 거예요. 아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그 마지막 장면을 클로즈업 했는데요. 그 고급 승용차로 대변되는 허세, 아들의 허세를 그렇게 드러낸 것이고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실함이 그 속에 있나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눈길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담기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진실한 내 마음이 그곳에 담기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